봄동을 양념과 함께 쓱쓱 버무려주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봄동 겉절이 완성입니다. 드시고 싶으시죠? 이 향만 맡아도 막 먹고 싶어요. 막 침샘이 고여가지고. 하나 드셔보세요. 제 마음을 읽으셨어. 이게 진짜 얼렸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그런지 겉절이에서 먹어도 이게 아삭아삭 살아있고 달큰하고 고소해요 정말.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봄동 낙지 무침. 야들야들 싱싱한 낙지와 살짝 데친 봄동, 그리고 채소와 함께 참기름, 양념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며 새콤달콤 영양만점! 봄동 낙지 무침도 완성입니다. 와, 이 봄동에 낙지하고도 새콤달콤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지금 당장 여기다가 밥을 비벼야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봄동 요리, 이번엔 된장국입니다. 된장을 풀어낸 국물에 봄동을 넣고 팔팔 끓여주면 꽁꽁한 몸을 녹여줄 구수한 봄동 된장국 완성! 봄동과 함께 먹을 고기도 준비하고요. 부드럽고 고소한 봄동 무침까지! 봄동 밥상 준비 완료! 정성껏 키운 봄동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 봄동 덕분에 행복해지는 밥상인데요. 추운 겨울, 소박한 봄동 요리로 행복한 겨울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KBS